안녕하세요. 센충룡 스티비 캐큐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할인 소식을 매우 기분 좋게 들고 왔는데요. 오늘 스위치 할인 게임들이 정말 하나같이 개꿀띠라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볍게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라인업이 좋을 때가 전 가장 행복하더군요. 호호. 아무래도 지금 홍콩 이숍이 가을 세일을 진행 중이라 닌텐도 독점 게임들도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방씩 눌러주시면 리얼로다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나게 가보자고요. Let's get it! 오늘의 첫 번째 할인 게임은 월드 오브 파이널 판타지 맥시마입니다. 월드 오브 파이널 판타지의 확장판 개념으로 신캐릭터 추가, 역대 파판 캐릭터들의 전투 참가, 미니게임 던전 추가 및 스토리까지도 추가되어 스위치판으로 출시된 타이틀인데요. 그리무어를 탐험하는 렌과 란남매의 이야기를 그리며 몬스터와 소환수를 포획하고 그들을 강하게 성장시켜 적들과 싸워나가시면 뜹니다. 파판10의 티다, 파판7의 클라우드, 파판15의 녹티스, 킹덤아치의 소라까지 다양한 캐릭터들이 눈에 띄긴 하는데 사실 본편의 캐릭터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월드 오브 파이널 판타지 맥시마는 10월 12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60% 할인된 가격 17,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렸을 적의 향수가 그리워지는 슈퍼 패미컴 느낌의 2D 도트 액션 RPG 크로스코드입니다. 스피디한 속도로 진행되는 전투, 그리고 고전 젤다와 비슷한 방식의 던전 퍼즐 등이 아주 재밌는 게임인데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도 있다면 너무 퍼즐적인 요소가 많아서 살짝 귀찮을 수도 있긴 합니다. 흥!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스토리도 훌륭하고 30시간 이상의 훌륭한 플레이타임을 가지고 있어서 도트 그래픽에 큰 부담이 없으시다면 한번 즐겨보셔도 좋은 타이틀이네요. 크로스코드 는 10월 13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50% 할인된 가격 1,967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홍콩 이숍에서 진행 중인 가을 세일 스위치 독점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지금 환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할인 가격 자체가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아 그래도 혹시나 패키지판이 귀찮아서 다운로드판 할인 기다리셨던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비싸다 싶으면 다음을 기약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암튼 다음 할인 게임은 바로 별의 컵이 스타 올라이즈입니다. 머나먼 우주 저편에서 거행되는 이상한 의식으로 인해 어둠의 마음 자마하트를 둘러싼 강적들이 출연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은 커비와 친구들과 함께 세계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HD로 깔끔하게 구현해놓은 그래픽에 특히나 친구들과 함께 멀티로 최대 4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별의 컵이 스타 얼라이즈는 10월 13일까지 홍콩 이숍에서 30% 할인된 가격 54,946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패키지판 최저가는 5만원대 초반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정말 제대로 강력 추천드리는 최고의 전략 RPG 게임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월입니다. 내년에 또 후속작인 파임 인게이지도 출시 예정이니까 이야기가 굳이 이어지진 않지만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여러분은 사관학교의 교사가 되어 세계의 반 중 하나를 선택해 그 반의 학생들과의 각각의 이야기를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 자체가 너무 쉽지 않아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단 노말로 해보시고 그 후에 어려움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시작부터 하드 골랐다가 너무 고생 있어서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월은 10월 13일까지 홍콩 이숍에서 30% 할인된 가격 54,946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판 최저가는 5만원대 중반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할인 게임은 올해 8월에 출시된 뜨끈한 신작인데요. 바로 로스트 인 플레이입니다. 남매가 아름다운 꿈속을 여행해 나가며 다양한 마법 생물들과 친구가 되어가는 기분 좋은 모험을 그린 퍼즐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이 말도 안 되게 환상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남매를 컨트롤하며 다양한 퍼즐들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내시면 뜹니다. 신작 소개해드릴 때부터 눈에 띄었던 게임이었는데 저도 이번에 한번 구매해서 이 아름다운 꿈속으로의 여행을 한번 레스키를 해버려야겠네요. 로스트 인 플레이는 10월 8일까지 아르헨티나 이숍에서 세금까지 포함해서 35% 할인된 가격 2,344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해서 가볍게 끼릿해보셔도 좋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진짜 할인에 뜰 때마다 꼭 소개해드리는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재밌었던 게임, 바로 올리올리 월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댓글을 보니까 저보고 올리올리 월드 홍보대사라고 즐겁게 놀려주시던 분 계셨는데 근데 이 게임 전 진짜로 엄청나게 재밌게 즐겼어서 소개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스테이지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멋진 스킬들을 뽐내며 최고의 점수를 갱신해 나가시면 되는 게임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즐기는 게임이라 이것저것 기술 넣다 보면
보면 손가락 꼬이고 멘탈도 꼬이고 게임 자체도 꼬여버리게 되더군요. 그럼에도 도전하는 맛이 꽤 쏠쏠한 아케이드 스케이트보드 게임으로 캐주얼한 킬링타임용 게임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올리올리 월드는 10월 8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33% 할인된 가격 22,033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한국 이숍도 가격이 거의 비슷해서 원하시는 곳에서 기릿. 다음 할인 게임은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아, 참고로 현재 제노블레이드 2도 홍콩에서 할인 중이지만 오늘은 제노블레이드 1편으로 소개해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RPG 장르의 게임으로 액션 RPG 느낌이 강력하게 풍기지만 사실은 실시간 턴제? 뭐 그런 느낌이 강하게 묻어있는 타이틀입니다. 일단 공격 자체가 자동 공격으로 진행되며 중간에 쿨타임이 돌 때마다 스킬을 박아 넣어주며 다양한 콤보로 적들에게 디버프를 넣고 두들겨 패는 방식인데요. 사실 약간 공격이 너무 느려서 답답하기도 한데 이거 콤보 넣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진짜 엄청 재미나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타임 역시 아주 방대하기 짝이 없는 가성비 최고의 게임이니까 강력 추천드릴게요.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10월 13일까지 홍콩 이숍에서 30% 할인된 가격 54,946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판 최저가는 5만원 충만이네요. 다음은 네모난 고깃덩어리 형님이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진짜 지옥과도 같은 빌어먹을 톱날에 썰려나가며 수백 번 죽어가며 고생고생 개고생하는 플랫포머 게임 바로 슈퍼미트보이입니다. 이 게임 그냥 대놓고 여러분들 멘탈을 흔들려고 만든 게임이라서 진짜 멘탈 꽉 잡고 즐기실 분들이 아니시라면 조이콘 그냥 박살 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게 또 클리어 후에 쾌락은 장난이 아니겠죠잉? 슈퍼미트보이는 10월 12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61% 할인된 가격 5,152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전드 오브 마나입니다. 99년 발매된 성검묘사 시리즈의 네 번째 게임으로 그래픽 개성도 배경 UI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진 리마스터판으로 새롭게 출시된 타이틀이네요. 액션 RPG 장르로 아름답고 몽환적인 그래픽과 BGM이 어우러져 상당히 즐거운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임입니다. 근데 사실 아무래도 고전의 감성이 아직 많이 묻어있어서 이 게임에 대한 추억이 없으시다면 조금 별로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레전드 오브 마나는 10월 12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50% 할인된 가격 17,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몬스터 헌터 라이즈입니다. 와우! 요번에 일본 이숍 모난 라이즈 가격이 굉장히 좋아서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은 길을 태버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모난 라이즈 본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출시된 초대형 확장팩 썬브레이크까지 포함된 합본판도 할인에 올라와서 더욱더 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디럭스 에디션들도 올라왔는데 사실 굳이 디럭스는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일반판으로 추천드릴게요.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10월 11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일반판은 50% 할인된 가격 29,859원, 썬브레이크 합본은 29% 할인된 가격 56,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DLC만도 따로 할인 중이긴 한데 썬브레이크 DLC 단독으로는 한국 이숍이 더 저렴하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우리들의 귀염둥이 외계 친구들의 대모험 피크민 3 디럭스입니다. 피크민 역시 내년에 피크민 4가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가 났죠잉? 식량을 찾아 우주로 여행을 떠나온 3명의 조사대원이 피크민이라는 신기한 생명체들과 함께 이 우주 행성에서 자라고 있는 과일 종자를 가지고 귀환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피크민들을 활용해 다리도 만들고 힘을 합쳐 괴물과 싸우기도 하며 상당히 재밌게 즐길 수가 있네요. 특히나 모든 DLC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크민 3 디럭스는 10월 13일까지 홍콩 이숍에서 30% 할인된 가격 54,946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다음은 오픈월드형 턴제 RPG 타이틀로 서양의 느낌이 아주 물씬 묻어있는 초갓겜 중 하나인데요. 바로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하고 있지만 사실 디비니티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매우 사실적인 물리적, 화학적 뭐 그런 디테일에 너무나도 많은 대사, 그리고 파티는 대체 어떻게 짜야 되는 거야? 선택지는 뭘 골라야 되지? 장비는 왜 이렇게 많아? 등등 꽤 초반에는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 역시 적들이 왜 이렇게 센지 일반적인 턴제 RPG랑은 기본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진짜 이 게임은 차분히 천천히 스무스하게 빠져들어야 이 게임 본연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듯합니다. 호호. 그래도 진짜 한번 빠지게 되면 세상 그 어떤 각겜보다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게임이니만큼 한번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10월 12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70% 할인된 가격 25,662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언어 한국어는 없지만 추후 패치라 한국어 지원됩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리틀 나이트메어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호러 어드벤처 게임으로 노란 우비소녀 식스를 컨트롤하며 목구멍이라 불리는 오싹한 선박을 탈출해가는 게임이네요. 꽤 다양한 퍼즐 그리고 은근하게 심장을 조여오는 연출, 거기다가 숨막히는 추격전까지 정말 재밌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꼭 한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스위치 버전은 진짜 로딩 시간이 오질나게 길어서 자주 죽어야 되는 게임의 특성상 약간 짱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리틀 나이트메어 컴플리트 에디션은 10월 10일까지 에르웬트나 이숍에서 세금까지 포함해서 75% 할인된 가격 2197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드래곤볼 Z 카카로트 플러스 새로운 각성편입니다. 대전 격투 게임인 드래곤볼 파이터즈와는 다르게 드래곤볼 만화의 원작을 직접 따라가며 경험해볼 수 있는 액션 RPG로 드래곤볼을 재밌게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재밌게 즐길 수가 있네요. 사실 게임성이나 뭐나 그렇게 뛰어난 느낌보다는 일단 드래곤볼 스토리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마인부, 셀, 프리저 등 주요하게 나쁜 쉐키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레스킬을 해버리자고요. 더군다나 스위치판에는 카카로트 본편뿐만 아니라 추가 DLC 스토리인 새로운 각성, 전편, 후편이 추가되어 한 방에 다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깔끔한 것 같네요. 드래곤볼 Z 카카로트 플러스 새로운 각성편은 10월 12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51% 할인된 가격 26,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해외 이숍 할인들을 한번 쏙쏙쏙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 라인업 정말 오랜만에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 때문인지 홍콩 쪽 독점작들이 살짝 비싸긴 하지만 패키지판과 가격도 비교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뿅.